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조국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에 네 번째 소환된 정경심 교수는 3억 원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 지역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돼지열병이 강원도까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하기디스가 오늘 밤 일본 도쿄에 상륙합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후쿠시마를 지나게 되는데 원전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한 윤모 씨에게 30년 전 경찰이 던진 첫 마디를 공개합니다. 너가 범인이다. 가자. 너 수술 잘해 해라.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어. 잠시 후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오늘도 서초동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낮부터 조국 수호, 최후 통첩을 예고한 9차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청사 인근 도로를 채웠고 서초동 곳곳에서 조국 사퇴를 외치는 집회 참여자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초동 집회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급박해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에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정부 진단대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에 활동성 강한 야생 멧돼지에서 전파된 거라면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집돼지처럼 관리하거나 살 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도 돼지열병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철원 원남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뿐 아니라 동쪽 깊숙이 강원도 철원까지 속수무책으로 뚫린 겁니다. 지난 2일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발견된 경기도 연천의 멧돼지와 달리 이번에는 남방 한계선 남쪽에서 발견돼 철책도 무용지물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는 다 이제 커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러니까 마음 좋지 않죠. 뭐. 돼지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내일 자정부터 강원 북부 권역 축산 차량 이동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등 지역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가양대교와 종로구 부암동, 서울 한복판에서도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한 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고 또 한 마리는 사살됐는데 혹시 이 두 마리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 그렇다면 서울도 뚫린 건지 지금 방역당국이 혈액 샘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준 기자입니다. 도로 안쪽에 멧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에 나타난 멧돼지가 다리 아래 자전거 도로로 떨어진 겁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오염을 막기 위해 멧돼지 사체는 비닐로 덮어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급파된 방역대원들은 곳곳에 소독약과 석회가루를 뿌리며 방역에 나섰고 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혈액도 채취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종로구 주택가에서도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암동 한 주택 마당으로 멧돼지가 들어왔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사살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종로구청은 역시 멧돼지 사체를 격리 보관하고 혈액 샘플을 채취해 분석을 맡겼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접경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멧돼지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오늘도 검찰개혁, 또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최후 통첩, 마지막 집회라고 얘기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집회가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촛불을 든 수많은 인파가 보이실 겁니다. 주최 측은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한 만큼 이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그야말로 총집결을 해서 검찰 개혁을 향한 마지막 촛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낮부터 참가자들이 몰려 서초역 사거리를 메우기 시작했고 본 집회는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이번 집회의 성격을 검찰을 향한 최후 통첩으로 규정했습니다. 집회는 당분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검찰이 개혁에 저항을 하면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겠다는 경고입니다. 서초경찰서 남쪽에선 경찰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조국 퇴진 맞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우리공화당이 조국 구속을 외치며 태극기 집회를 열었고 오후 5시부터는 자유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서초동은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거리가 둘로 갈라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전역에 6천 명 넘는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 와중에 광주에서 출발한 경찰버스 두 대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의경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부터 모이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은 손도장이 찍힌 노란색 풍선을 손에 들었습니다. 안진근이 자손 그 남성 칼성의 풍선을 소화됐어요. 그때 동참한다는... 상교관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현장 열기는 고조됩니다. 광주 화이팅! 광주 화이팅! 광주 화이팅! 조국 수호라고 적힌 머리띠와 야광봉이 판매되고 있고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뒷모습이 그려진 스카프를 나눠줍니다. 서민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조 장관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충돌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초역 인근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 병력 6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집회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를 출발한 경찰버스 두 대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경 2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능이 코앞인 수험생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서초동처럼 촛불을 들었지만 의미는 좀 다르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선 1시간 전부터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무대에선 청년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책임을 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켜라. 대학생들은 난타 공연 형식으로 조국 장관 가족을 풍자하는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조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따져묻는 판결 형식의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도 집회에 참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한다며 조 장관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수능 보러 가야 됩니다. 근데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시민으로서 내로남불! 조국은 사퇴하라! 주최 측은 조국 사태로 인해 국정의 난맥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초동 주민들인데요. 물론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열립니다만 서초동은 상대적으로 주택과 학원가가 밀집한 곳이다 보니 일상생활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서초역 사거리와 인접한 아파트 출입구에 출입문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자물쇠로 문을 잠근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뭐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문을 잠궈놓은 거는 있어요.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만이 아니라 입시 학원이 밀집해 있고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대형 종합병원도 집회 장소와 가깝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대형 풍선도 등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에는 소음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학생들도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 입시 학원들은 밤 10시까지 하던 수업을 5시간 단축했습니다. 시끄러운 거죠.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시끄러우면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져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다 민원 넣게 경찰서에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 현장 한복판에 있는 예식장도 비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초동 주변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그 안에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출석한 건데요. 사모펀드 의혹 등 막바지 조사가 한창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보경 기자,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죠? 네, 정 교수의 오늘 네 번째 소환 역시 언론에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오전 9시쯤 외부 노출을 피해서 직원들이 다니는 외부 통로를 이용해서 갔는데요. 이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11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는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곧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 조사에 집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투자금 출처와 횡령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운동학원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는 다소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애초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 검토 시기도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늘 말해왔죠. 하지만 조국 장관 사태가 터지면서 매 국면마다 흑기사를 자처하며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동시에 거부감이 든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유시민 이사장의 언행을 강지혜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검찰 포토라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포토라인에서는 이재용 씨를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조리돌림한다는 느낌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마침 포토라인이 없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인 셈입니다.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조국 사태 주요 국면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건 것이 문제가 되자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작가에서 어느새 기자가 되셔가지고. 기자는 무슨. 기자들 뭐 먹고 살라고 이런 특종을. 최근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모 씨 인터뷰로 KBS와 충돌했지만 정작 증거인멸 내용은 방송에서 빼 짝입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하디스크 교수 거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아는 예.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예. 이에 대해 야권 인사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이상하게 말하는 재주로 검찰을 난도질하며 법원을 욕보이고 있다고 유 이사장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제 한겨레 21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 변호인 접견을 통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후 김학의 수사단 조사에서도 관련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장난 같은 장난 아닌 어떤 얘기인가요? 예,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 얘기입니다. 네. 같이 보시죠. 예,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 시험 문항입니다.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제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 검찰. 아. 이런 질문을 제시하고 관련 인물을 고르라고 한 겁니다. 예. 정답은 조국 윤석열이었습니다. 예. 저도 저 글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건 봤는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정말 장난 같은 문제죠. 예. 하지만 장난 아닌 진짜 시험 문제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낸 해당 교사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대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아서 시사 문제를 내고 싶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좀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교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렵고 결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일자 부산시 네. 교육청도 다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학생들만 두 번 시험을 치르게 됐군요. 어쨌든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을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동요를 개사해서 검찰과 한국당을 비판해서 큰 충격을 줬었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한국당은 어제 이 동영상을 만든 단체를 아동학대죄로 고발했는데요. 네.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그런 일만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이 시한 폭탄. 예. 예, 어떤 폭탄인가요? 예, 지난 4월 국회에는 망치, 빠루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법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건데요. 네. 어느새 그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 법안 처리를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시점이 언젠가요? 국회법 해석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네. 여당은 당장 이달 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검찰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이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면서 법안 상정이 내년 1월 28일에나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네. 조국 장관 명퇴론과 맞물려 있어서 여권 입장에서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퇴 얘기하셨는데 명퇴라는 게 명예퇴직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장관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건가요? 청와대도 조국 장관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질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결국 성과를 내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그 성과가 바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한국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에는 국회의장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 행사에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문 의장이 신속 처리를 강조하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섰습니다. 네. 문 의장이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정권의 신여를 자처했다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는데요. 네. 문 의장 측도 발끈했습니다. 아, 무슨 지역구 세수 때문에 이걸 이의를 한다는 게 과연 되겠습니까? 이건 수렁처럼 멘트이기 때문에. 예, 오늘의 한마디는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 개혁을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철판이 선로를 덮쳐 기차가 멈춰섰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해안 상황을 홍진우 기자가 종합하겠습니다. 부산 기장역 인근 동해선 철로. 긴급 복구 작업의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철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이 끊어졌습니다. 원인은 철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다리 위에 붙어있던 철판이 강풍에 날아가 바로 밑 전선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동해선 운행이 한때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맨날 이거 타고 다니거든요. 이거 타고 다니는데 차가 없다 큰 게 버스 타러 갈 경우에 또 기장서 없다 하는 울산 가는 거.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불편하죠. 딱 정확한 시간에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 5시 울릉도에 설치된 웹카메라에 잡힌 모습입니다. 고정된 카메라는 바람에 크게 흔들리고 거대한 파도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변을 덮칩니다.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동해안 일대에는 시속 10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울산행 강풍경보가 동해남부 앞바다, 동해중부 먼바다 등 일부 해역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풍과 함께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높은 물결이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20년 전 전북 완주에서 일어난 3내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이 갑자기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당시 3인조 강도로 몰려서 옥살이까지 한 이들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진범의 뒤늦은 자백, 또 경찰의 수사 방식, 여러모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3인조 강도가 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3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최모 씨 등 3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지만 뒤늦게 진범이 자백하면서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들이 담을 넘어 침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7년 만에 가려진 진범은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고 털어놨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도 피해자 집 담을 넘은 게 아니라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범인으로 20년 가까이 복역한 윤모 씨도 다리가 불편해 현장 검증에서조차 담을 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을 내가 이 담을 어떻게 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담이 있는 집을 몰래 침입한다. 보통 담을 넘는 걸 많이 상정을 하거든요.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냈던 것 같고. 경찰은 화성 8차 사건 증거물 일부를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맡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혈흔이나 머리카락처럼 DNA 검출 가능성이 높은 증거물은 없는 걸로 전해져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했던 윤모 씨를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하고 있는데요. 자, 백브리핑에서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사회의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지금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윤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영화 살인의 추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야, 뭐 왜 저래? 아, 예. 너 판부 들어왔어. 유명한 장면이죠. 어? 네. 그렇게 욕설을 하고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는데요. 나 말 잘 듣는다. 이렇게 해 그러면은 고문이 자행됐던 겁니다. 예. 근데 저건 영화고 진짜로도 저렇게 했을까요? 네, 윤 씨의 말은 그렇습니다. 8차 사건이 발생한 건 1988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체포를 하는데요. 네.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 30년 전 경찰이 처음 한 말, 네가 범인이다, 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야산으로 끌고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 간 곳은 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였는데요. 그곳에서는 아무 말 없이 잠깐 있다가 차를 타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했다는 게 윤 씨의 주장입니다. 네. 산 정상으로 데려가서 몇 대 때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시죠. 너 심지어 자백해라. 너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어. 나 뭐라도 하더라도 그 서로 간 거야. 근데 경찰도 사실 증거가 있으니까 잡아들인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경찰이 들이민 건 질문이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네. 대신에 네가 범인이니까 자백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윤 씨는 당시 상황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채널A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너는 뭐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네, 경찰 5명이 돌아가면서 고문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네. 최형사, 장형사, 심형사 그리고 형사계장 이 4명은 아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윤 씨가 지목한 경찰들은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윤 씨를 직접 체포했다는 최형사는요.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요. 네. 다른 3명도 이미 퇴직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나요? 네, 경찰은 아직 못 만났고요. 네. 당시 수사검사는 직접 만났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윤 씨가 담을 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윤 씨의 말은 담을 넘는 것 자체가 소아마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도를 보니까 윤 씨가 언론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는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 저희도 정말 완강하게 거부를 당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 기자들이 진짜 몇 날 며칠을 설득을 했는데요. 아. 윤 씨의 거주지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리포트에 저희는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아, 알면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신뢰를 쌓다 보니까 점점 마음을 연 것 같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윤 씨의 인생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뭔가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공기 미술을 배울 수 있고 얼마나 많다고 생각해. 90년도에 보면은, 내가 한 마리 해가지고, 내가 1200원 받았어. 1200원? 떡더라고. 네, 1200원 받은 것 같다는 건데요. 20원 남아가지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1200원인 것도 놀랍고 지금 반말을 쓰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도 저 인터뷰가 나간 데에 그런 전화 많이 받았는데요. 예, 예, 예. 기자들이랑 아무래도 친밀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인터뷰라는 의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최석호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저 윤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다. 네, 제 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채널A 기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솔직히 진짜 당황했습니다. 저는 왜요? 그거 보고. 예. 뭐 좋은 내용, 좋은 의도에서 쓴 건데요. 네. 한데 저희가 먼저 소개한 것처럼 들릴까봐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 변호사가 저희 보도를 보고 먼저 네.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예, 재심을 맡을 의향이 있냐. 재심을 맡을 의향이 있다.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느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윤 씨 의사를 확인한 뒤에 박 변호사와 통화를 하게 해줬던 겁니다. 네, 채널A가 주선한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 연락이 왔다. 수임료는 그럼 어떨까요? 네, 무료변론입니다. 네, 백브리핑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인기에는 국경도 종교도 없었습니다. 비아랍권 가수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무대에 섰는데요. 6시간 전부터 공연장 주변은 팬들로 꽉 찼습니다. 히잡을 쓰고 떼창을 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함께 보시죠. 현지에서 이세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파드 국제경기장. 공연 시작 6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렸습니다. 기념품 판매 부스는 북적였고 검은색 옷을 입은 아랍계 여성들은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We love them and supported them since their debut, so them coming here is such a big thing for us. It's like a dream coming true. Today is my birthday and knowing them coming today is the best gift. And I hope they know that it's my birthday today. 일부 여성 팬들은 한국어로 사랑한다고 적은 폭발도 들었습니다. 또 팬클럽 아미는 공연 전부터 노래를 부르며 흩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야드 킹파하드 국제경기장은 아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공연이 시작되자 환호가 퍼져나옵니다. 3만 명의 팬들은 응원곡 아미만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무대는 비아랍권 가수로는 첫 공연. 개방과 개혁에 나선 사우디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분석됩니다. Because they have a different way to send their message and they have a unique thing in their songs. 사우디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대중문화 개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채널A 뉴스 이세영입니다. 네, 저도 참 열심히 꾸몄었는데 기억나시죠?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사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이번 소식은 유독 아쉽게 다가옵니다. 2000년대 초 국민 SNS였던 싸이월드가 지금 접속을 해보면 계속 먹통입니다. 2016년 한 벤처기업에 의해서 인수됐던 싸이월드는 경영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차곡차곡 쌓아둔 사진이며 글귀며 추억이 이대로 모두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도토리요. 도토리. 일촌. 2000년대 회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 국민 SNS로 불렸던 싸이월드.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도토리로 미니홈피를 꾸밀 수 있는 게 특징인데 복고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벽지를 사고 음악을 깔고 거의 미니미를 대문 앞에 세우는 거지. 친구와 일촌을 맺고 사진이나 일기를 공유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썼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소통 많이 하고 네, 엄청 많이 올렸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에 싸이월드 주소를 입력하면 오류가 뜹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싸이월드에 대학 시절 사진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저장하려고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지금 접속을 했는데 이렇게 접속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사전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저장한 글과 사진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 제 친구들 보면은 백업 못해서 사라진 사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등장으로 사세가 기울어 2014년 SK 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분사됐던 싸이월드는 2016년 한 벤처기업이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싸이월드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옛 추억이 담긴 SNS와 준비도 없이 이별하게 된 이용자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였다. 사춘기 때 친구? 일기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돼지의 비명이 환청으로 들려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도살 처분 현장에 투입된 수의사, 농민, 공무원들의 고백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 새끼 돼지까지 모조리 살 처분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상황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피해는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효율적으로 죽여야만 하는 자책감, 또 죽어가는 생명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참혹함. 살처분 참여자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전염병 종식을 위한 노력에 덧붙여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고민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